안녕하세요. 션리 부동산입니다. 사우스서리에 위치한 신규 분양 타운하우스 더 오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스서리에 위치한 더 오크 타운하우스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44km, UBC에서 48km, 밴쿠버 에어포트에서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킹 조지 블리버드와 28번 에비뉴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학교는 세미아무 트레일 엘리멘터리 스쿨이 1.7km, 세미아무 세컨더리 스쿨은 2.5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편의시설로는 캐네디언 타이어와 세이버온 푸드가 600m 떨어져 있고요. 초이스 마켓이 1.1km 지점 떨어져 있습니다. 하이웨이 99까지 진입하기도 편리한 위치에 있고요. 주변에 크레센 비치와 화이트락 비치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41개의 타운하우스로 구성이 되고요. 대부분은 1900스퀘어핏의 4베드룸에 3.5개의 베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면 보시면 1층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와 하나의 베드룸, 그리고 욕실, 넓은 현관과 복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은 키친과 리빙룸, 화장실과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은 방 3개, 욕실 2개, 넓은 세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의 외관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저 멀리 킹 조지 블리버드가 보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길이 28번 에비뉴입니다. 차량이 많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지 앞에 스트릿 파킹도 가능한 지역이어서 더욱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 안의 모습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실내 놀이터이고 편의시설로는 피팅센터와 클럽 라운지가 제공됩니다. 입주는 2022년 1월부터 3월 중에 동별로 다르게 입주될 예정입니다. 실내 모습 보시겠습니다. 넓은 현관을 들어오면 첫 번째 있는 욕실의 모습입니다. 베스트업을 갖췄고요. 청고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넓은 현관 바로 옆에 옷을 걸어 놓을 수 있는 클로젯이 있고요. 첫 번째 베드룸의 모습입니다. 1층은 현관과 베드룸 모두가 레미네이트 플로어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독립된 공간에 욕실과 베드룸이 있어서 오피스나 게스트룸으로 적합해 보입니다. 2층 보시겠습니다. 2층은 키친과 리빙룸, 발코니와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 역시 모두 다 레미네이트 플로어가 설치되어 있고 거실에 파이어플레이스가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청고의 높이는 9피트이고요. 28번 에비뉴를 바라보고 있는데 창밖에 멋진 산 조망도 가능합니다. 키친에 있는 아일랜드 테이블,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모두 다 포함돼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모두 삼성 가전이 제공이 되고요. 카운터탑과 백스플래시 모두 다 쿼즈 제품으로 제공됩니다. 컬러 컨셉은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러 컨셉은 화이트 컬러를 선택 적용된 키친의 모습입니다. 삼성 가스레인지와 오븐의 모습이고요. 키친의 하드웨어가 약간 금색이 도는 부분이 상당히 고급스러웠고 수전도 금색빛이 도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옆에 발코니가 바로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했고요. 발코니에는 가스 BBQ 아울렛이 기본 적용돼서 설치될 예정입니다. 키친 옆에 위치한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넓은 키친 아일랜드 테이블이 기본으로 적용되어서 별도의 식탁이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히팅 방식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포스트 에어 시스템이고요. 뜨거운 물은 핫 워터 탱크가 필요가 없는 아비안 순간 온수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고도 높고 마감 자재도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고급 단독주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창문도 상당히 넓고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가 상당히 밝고 개방감도 좋았습니다. 저 멀리 산조망도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3층 보시겠습니다. 3층은 방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넓은 세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탁실의 모습이고요. 세탁기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놓여 있어서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해 보입니다. 3층 복도에 위치한 첫 번째 욕실의 모습입니다. 델타 제품의 금빛이 도는 수전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베스트업의 모습이고 바닥과 벽면이 타일로 끝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3층 바닥은 모두 다 카페트로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마스터 베드룸의 모습입니다. 마스터 베드룸은 2층보다도 높은 천고를 가졌습니다. 높은 천고를 가졌고 창문도 상당히 넓어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2층보다 높아서 더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은 두 개의 클로젯과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옷장이고요. 첫 번째 옷장은 주로 남자용 용품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욕실의 모습입니다. 두 개의 싱크로 구성되어 있고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있는 욕실에는 샤워 부스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어서 밝고 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에 있는 두 번째 클로젯의 모습입니다. 여성용 옷들이 걸려져 있고요. 부부끼리 이렇게 별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베드룸의 모습입니다. 또 오크 타운하우스는 스트라타피가 스퀘어피트당 16센트입니다. 또 오크 타운하우스의 특징은 거실에 파이어플레이스와 에어컨, 키친싱크에 가브레이터, 차고에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EV 러프드인이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단지 내의 모습이고 남동향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사우스홀이 위치한 더 오크의 분양 정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킹 조지 블리버드와 28번 에비뉴 사우스홀이 위치하고요. 구성은 2베드룸부터 대부분은 4베드룸에 3.5개의 베스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벨로퍼는 쿼리 락 디벨로먼트가 진행하고요. 디파짓은 10%, 컴플리션은 2022년 1월부터 3월 말경 예상됩니다. 스트라타 비용은 스퀘어피트당 16센트입니다. 사우스홀에 위치한 신규 분양 타운하우스 더 오크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분양 정보나 상담 원하시는 분은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